안녕하세요. 싣고 다니면서 다시 제거를 합니다. 그러면 오늘 내일까지 하면 거의 마감이 되겠죠. 내일 이제 깔끔하게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탈 때 여기 뒷 나사를 꽉 잡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사각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움직이질 않습니다. 이 뒷부분에 나사가 사각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나사가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뒷부분을 꽉 눌러주면서 이렇게 쪼으면 나사가 원활하게 잘 빠집니다. 그 다음에 이 나사 볼때도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서 놨다가 이렇게 땡기면 쑥쑥 잘 빠집니다. 이렇게 한쪽으로 이것도 이렇게 잡고 밑으로 이렇게 땡기면 됩니다. 이렇게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땡기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가져와서 가지런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복원을 하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 곳을 이동하도록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받쳐 놓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을 먼저 끌릅니다.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 놓습니다.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풀겠습니다. 그래서 이 풀린 것을 한쪽으로 지지대를 몰아 놓습니다. 그래야지 빈채 어차피 또 가격이 또 돼야 되니까. 한꺼번에 할 때 자꾸 저 움직이는 것도 저것도 시간이니까 중간에 갖다 놓고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개수가 지지대 6개 것을 한꺼번에 풀겠습니다. 이렇게 한쪽으로 항상 할 때 왼손은 나사 뒷부분을 꽉 잡고 그 사각 부분에 걸려서 돌아가지 않게끔 지지를 해줍니다. 그러지만이 나사가 겉돌지 않으니까. 린치가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꽉 물려가지고 문 상태에서 이 드릴을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.
이 작업이 2012년도 작업을 한 것이라 한 10년 정도 이용을 했는데, 그동안 자담오일을 사실 방제를 하고 해서 녹이 거의 안온줄 알았더니 지금 확인해 보니까 녹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풀고는 다시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밑으로 제껴서 뽑아냅니다. 이게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,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해놓는 것도 일을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또한번더 이동을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꺼번에 하는 그 기둥 주수가 6개입니다. 그래서 가장 가운데 거 먼저 하고, 일을 할 때는 반복 작업은 똑같은 공정으로 해야지만이 일이 작업이 더 수월한 뿐만이 아니라 속도가 나옵니다. 그래야지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몸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가서 요거부터 또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 놓습니다. 그래야지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
세 칸을 두고 또 가겠습니다. 이렇게.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다. 또 밑을 제끼고, 예, 또 제끼고, 제끼고, 밑을 제끼고. 또 세 칸을 또 움직입니다. 왜 한꺼번에 세 칸씩 하는가 하면 너무 멀다 보면 이 나사를 던지기 위하여 일일이 몇 바짝을 더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
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, 그래서 세 칸정도씩 하게 되면 여섯 개 거의 볼대를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 동선을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또 세 칸을 건너가겠습니다.
그리고 작업을 이렇게 기둥을 지지대를 한 곳으로 해놓게 되면 이미 나사를 푸른 것과 풀지 않은 것들의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. 이거 하면서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나사를 돌려놓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서 조줄씩 하게 되니까 얼마든지 해놨다는 게 눈에 보이겠죠. 이거 뭐 일을 하면서도 자그마한 차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. 또 무대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또 이제 세 칸을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. 단순 반복 작업이지만 이것을 작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반드시 뭐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머리를 써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효과적으로 작업을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으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작업을 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작업을 한 곳이 어디가 했고 어디가 안 했고 이것을 사실 차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
이쪽 골이 이제 브라켓이 다 빠지게 나온, 지지대가 빠져나온 것은 아주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? 이제는 이 거치대를 전부 다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골골마다 있었던 거치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밭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합니다. 그래서 이 철거했던 이 거치대들을 한 곳에다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켠에다가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. 수거한 것을 이렇게 농장 한 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